저 머리 묶은 분이 있다. 가보자. 신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. 선풀 드리는 이벤트를 좀 하고 있어요. 선풀. 이 글은 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는 글 있으면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바나나도 드려요. 바나나. 자, 아 진짜 새 거예요. 진짜 드리려고 인터뷰해 주시면 드리는 거. 아 정말. 아 근데 제가 바나나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썩은 거요? 그 부분이 맛있는 거예요. 자 보시고, 이 글은 사람을 나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선정해 주시면 돼요. 손녀요, 에이핑크. 머리끈 취향자들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. 자 천사 부분이다, 모델들이다, 사랑해요, 진짜 예쁘다. 아니 아니요, 전 동안이다. 몇 살인지 알고 동안이라 그런 거야? 나이를 얘기 안 했는데 고3일 수도 있어요? 지금 몇 분이 보는 것 같아 시청자?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? 지금 시청자가 5천 명 가까. 악플 있었어요? 뭐라 그랬어? 나 성계래요. 아 그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.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고래잡이를 한번 해가지고 진짜 괴물이 됐어요 지금. 예, 지금 상상 이상이에요. 거의 괴물인데. 알겠습니다.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최군TV 검색하시면 유튜버로서도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최군이라고 합니다. 아, 그 유명하신 네? 아, 그렇습니다. 그 유명한 네, 고래 괴물 네, 최군입니다. 감사드리고요. 드립이 상당하신데요. 거의 신동엽 씨 수준인데요. 알겠습니다.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쪽으로 가시나요? 네. 네,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.